담례로 오빠에게 내 귀여운 뽀뽀를 해주도록 할게. 뭐? 놔! 이거 놔! 동생하고 뽀뽀를 하라고? 아이고 나 대박! 저 인형끼리 쫙!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아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 이거 우리 집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싹 바뀌었잖아. 아이고 뭐 나왔어. 아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사왔는데 어 뭐야 왜 우리 집에 이런 자동차가 있는 거야? 이건 있잖아 여보. 어 갑자기 눈을 뜨니까 갑자기 생겼어. 아니 거실에 왜 자동차가 있어? 이게 말이 되나? 그러게 요즘에 우리 집에 이상한 게 막 생기곤 해. 어쨌든 난 애들한테 이 선물을 좀 주러 가야겠다. 애들아 아빠가 왔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아빠가 등장했어요. 어 리아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어 요루야 넌 뭐하고 있는 거야? 인형놀이. 인형놀이 하고 있구나. 애들아 아빠가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어?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 사왔지. 일로 와봐. 자 모두 풀어보도록 해. 신난다. 뭘까? 자 짜잔 바로 인형이에요. 빠밤 마음에 드니? 신난다. 정말 신난다. 정말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어? 어? 어이 왜? 어이 왜 집이 흔들리는 거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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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진인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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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여보 집이 막 흔들려. 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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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코인이야 코인. 아 오늘은 뭐 하고 놀래? 저번에 우리 스포츠카 장난감 가지고 놀았잖아. 근데 오늘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딴 거 하자. 뭐 할래? 어이 그래 그래 오늘은 딱히 이거 자동차 게임은 재미가 없다. 그럼 오늘 소꿉놀이나 할래? 아 소꿉놀이? 아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은 나는 인형 골라야 되는데 보자. 그래 네 인형이 좋겠다. 일로와. 그럼 난 뭘로 고르지? 노란색 인형 할까? 아니다 이 곰돌이로 해야겠다. 어짜 우와 좋아 좋아. 그러면 오늘은 커플 소꿉놀이야. 알겠지? 좋아 좋아. 에이, 설마 내가 요루랑 커플이 된다는? 이건 말도 안 돼. 끔찍해. 어서 나 줘.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어머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오 미안해 자기야. 내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어버렸지 뭐야. 오빠 나 오늘 생일인 거 알지? 아, 빈손으로 온 건 아닐 테고 얼른 선물 줘. 어이 우리 귀여운 베이비니 그럴 줄 알고 고찌 가방을 내가 사왔지 뭐야. 오 오빠 너무 멋있어. 이게 뭐하는 거지? 얼른 놔줘. 담례로 오빠에게 내 귀여운 뽀뽀를 해주도록 할게. 오 역시 우리 자기야. 오 왜 안 움직여. 뭐? 놔 이거 놔. 동생하고 뽀뽀를 하라고? 아이고 나 대박. 저 인형끼리 쫙. 어머 오빠 우리 뽀뽀해서 그런가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머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우리 결혼이나 해야겠네. 좋은 생각이야. 야 근데 이제 재미없다. 야, 놔두고 과자나 먹자. 아 그러자. 아유 애들아 괜찮니? 뭐 남매끼리 뽀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어? 아 여보 도대체 뭐였을까? 아이 그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사람이 두 명이나 나타나서 우리 요루랑 리아를 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꿉놀이나 하다니. 아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네.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빨리 경찰을 부르자. 띡띡띡띡. 아유, 저 경찰서 줘. 아유,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이상한 거인이 두 명이 나타나서 저희를 막 마구 잡아가지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네? 장난 좀 하지 말라고요? 아이, 정말이라니까. 저기 정말이에요. 네? 아, 여보. 어떡하지? 장난 전화하지 말라면서 화내던데. 아니, 그런가? 못 믿을 만한 일이긴 하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야겠어요. 그러면 믿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래. 알겠어. 빨리 그러면은 1층 내려가서 신고하자. 빨리 내려와, 얘들아. 빨리 경찰서에 가야 돼. 빨리. 이쪽이야, 이쪽. 아이고, 어쨌든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 뭐야? 또 거인이 왔어. 아유, 맛있게 잘 먹었다. 야, 이제 내가 하기로 한 영웅 놀이 하는 거 있지 않았겠지? 뭐? 영웅 놀이? 아이, 그거 재미없는데. 아, 그냥 소꿉 놀이 나자. 재밌잖아. 아, 소꿉 노래 싫어. 영웅 노래 할래. 안 그러면 다 부숴버릴 거야, 이거. 알았어. 그러면은 그래, 영웅 노래 한번 하자. 아, 좋아. 자, 빨리 인형 골라, 인형. 그럼 나는 저기 주황머리가 조금 내 스타일이다. 야, 일로 와. 좋았어. 그럼 난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 저 분홍 머리로 할래. 아이, 분홍머리 내가 아까 썼잖아. 딴거 안 쓴 거에.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알겠어. 아이, 그럼 나 저 빨간 모자로 할래. 그나마 좀 세 보인다. 내가 난 아니길 바랬는데. 아빠. 엄마.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자, 시작. 크크크크크크. 난 지구를 정복하러 온 마시멜로우님이시다. 내가 악당이라고? 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제거를 지키는 히어로님이시다. 널 없애주겠다. 히어로? 아이, 그럼 여보, 우리 둘이 싸울 건가 봐. 그런 건가 봐. 날 방해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으로 냄새를 풍겨버려! 여보, 미안! 지독해라. 이럴 수가. 질 수 없지. 너도 발냄새를 보여줘라. 자, 발냄새 공격. 꽤나 하는군.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면은 이번엔 내 초필 쌀길을 간다. 가라! 이런 치사한 자식, 이런 걸로는 하지만 우리 히어로는 안 죽지. 나도 필살기 간다. 뭐였냐? 하여튼 공격. 여보, 미안해. 딱 한 대만 때릴게. 아니, 두 대만 맞아. 세 대. 네 대. 어쩔 수 없어. 영웅이 이겨야 돼. 5대. 내 마시멜로우가 패배하다니. 분하다. 내 지구를 정복하러 온 계획이. 정의는 언제나 나의 것이다. 야, 근데 이제 시간도 늦었다. 이제 나 집에 간다. 그래. 나도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빨리 집에 가야 돼. 안녕. 안녕. 아빠. 여보, 정말 미안해. 저 거인이 내 팔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여보의 뺨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저 거인이 마치 나를 인형 다루듯이 해가지고 여보를 때렸어. 미안해. 어쨌든 이 집은 아무리 이상한 것 같아. 빨리 도망가자. 얼른 나가자. 도망가. 집 밖에 나왔더니 거인들이 엄청 많아. 거인들.